그거 아셨나요? e스포츠에도 영구 결번이 있다는 사실. 자, 바로 10이라는 숫자로 기억되는 선수. 전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 피오 차승훈 선수입니다. 오늘 피오 선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기대해보면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오 선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방송을 즐겨하고 있는 피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피오 선수를 기억하는 게 정말 3, 4년 전 정말 초창기 시절 피오 선수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어엿한 진짜 프로게이머 배틀그라운드의 레전드의 모습으로 딱 이제 나타나신 게 굉장히 저는 신기하고 멋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2020년 히어로즈 등재에 이어서 2021년 배틀그라운드 종목 최초로 스타즈에 선정된 선수가 바로 피오 선수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스타즈 전시된 거 보셨어요? 네. 좀 저랑 다른 사람이 저기 있더라고요. 아, 똑같은데요? 봤습니다. 왜요? 네. 약간 메이크업도 들어가고 포샵도 들어가다 보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자체 발광 그 자체. 네. 그 딱 봤을 때 기분이 좀 묘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사진이 이렇게 큰 곳에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뿌듯하고 프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토크쇼 피오 선수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랜만에 피오 선수를 만나서 조금 긴장이 됐나 봐요. 피오 선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영구 결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피오 선수가 이제 10번. 왜 10번을 선택을 하셨나요? 원래는 1번을 할 생각이었는데 1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뒤에 영 하나 붙여가지고 10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10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굉장히 사소한 이유군요. 별로 깊은 뜻을 막 가지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 네. 10번이 이제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영구결번이 되다 보니까 10번이 참 저한테 있어서는 인생을 바꿔준 번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 하면 피오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많은 분들께서 배틀그라운드 최고의 선수잖아요.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을 텐데 배틀그라운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총게임을 많이 안 했었는데 약간 이제껏 했던 총게임들보다 더 색달랐고 좀 뭔가 매력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냥 생존이라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바이벌의 결합이 돼 있다 네. 보니까 치킨 먹었을 때 사진도 찍고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배틀그라운드를 좀 즐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모든 분들께서 느꼈을 그 참신한 그런 느낌 있지 않았을까. 근데 네, 총게임을 원래 안 하셨어요? FPS를? 그렇게 막 재밌어서 즐겨한 건 아니고 오히려 뭐 다른 게임들을 많이 RPG도 많이 하고 약간 근데 피오 선수 이제 스타일 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어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안정성과 과감함이 좀 고루 섞인 그런 오더가 참 어려웠을 텐데 피오 선수는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 안정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교전이 길어질 것 같으면은 빠르게 발을 뺐었고 이 교전이 금방 끝날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게 한때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잘 씌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진짜 빛이 났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피오 선수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죽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위기의 순간만큼은 정말 이때 피오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결이 있을까? 어떻게 그 위기 때 과감한 공격 혹은 결단을 내리는지 이런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냥 대회에서 일단 겁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약간 이런 것도 크고 어차피 죽는 게임이니까 죽이고 죽이는 게임인데 이거를 이렇게 겁먹다가 네. 먼저 맞는 것보다는 먼저 때리는 게 더
와. 이득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랜 시간 전성기를 잘 이어가고 계셨는데 조금은 갑작스런 이런 은퇴 소식에 많은 팬분들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선수로서 더 이루고 싶은 것도 있었고 뭐 실력도 변함이 없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스트레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군대라는 걸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좀 힘든 결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선택에 후회 없이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행히도 지금 배구파팀의 주장으로 또 이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데 배구파팀? 팀명 표 선수가 지으셨나요? 아, 그냥 이제 제가 배고프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배고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우승에 배고프다. 치킨에 배고프다. 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의미가. 멋있게 포장했죠? 아, 네. 좋아요. 괜찮나요? 네. 네. 그래서 피오 선수 아직 우승에 배고프신 거죠? 우승해야죠. 아, 좋습니다. 이 피오 선수가 멋지게 활약하시는 모습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여태까지는 뭔가 프로게이머 피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제는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피오님의 방송의 아이디어, 그냥 잘하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을 위주로 하시나요? 제가 원래 조금 자존심이 좀 세기도 하고 성격이 세서 많이 못 내려놓고 약간 유하게 방송을 많이 못하고 이렇게 썼었는데 네. 그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소리 들으니까 더 많이 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자존심 부리는 스타일? 그렇죠. 아, 팬들이랑 그래도 소통은 잘 하시죠, 그래도? 소통을 주로 일단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해요. 맞나요, 여러분? 방송 안 보시나 봐요. 맞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아, 네. 네, 아무래도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네. 그렇다면은 피오 선수가 이제 조금은 자신의 뭐 어떤 자존심도 내려놨다, 이제 소통도 많이 할 거다 얘기하셨는데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해 본 건 없는데 그냥 사실 딱 프로게이머를 그만두면서 생각했던 거는 약간 아마추어 팀 꾸려가지고 대회 나가보자라고 했던 콘텐츠 하나밖에 없었어가지고. 네네네. 그걸 지금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신 상태여가지고 네. 잘 마치시고 또 다른 멋진 모습으로 또 보여주실 거라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직접 질문을 남겨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남겨주셨어요.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대4 올킬 3번 하고 치킨 못 먹기 대 낙하산 떨어지다가 제일 먼저 죽지만 치킨 먹기. 하나 둘 셋. 저는 1대4 세 번 하고 치킨 안 먹기. 아, 역시 나는 싸우고 죽겠다. 무조건 치킨은 중요하지 않나요? 죽는 거보다는 네. 그래도 제가 죽이는 쪽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킬 세 번이면은 저라도 올킬 세 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매드무비 저장 세 개 할 수 있어가지고. 저 점점 피오님의 성향을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좀 이제 선수 시절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오더하실 때 어떤 점에 가장 큰 중점을 두시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오더할 때는 중점을 둔다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치킨 먹으려고 머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진짜 긴박한 상황에 내리는 오더들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선수분들한테 항상 궁금했던 게 그게 정말 육감적인 어떤 판단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연습 끝에 나온 경험으로서의 판단인지. 육감적인 판단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매 순간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주변 정보를 취합하면서 약간 제 감을 믿고 네.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오더 얘기를 했는데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분께서 박재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뭐 피지컬, 뇌지컬 얘기를 했는데 오더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잘하는 팀원 3명이 아. 제일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렇죠.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팀원들. 척하면 척인 팀원 3명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가장 많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PO 선수의 멘탈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저는 좀 멘탈이 약해가지고 잘 참지는 못해요, 원래. 네, 좀 솔직하게 있는 얘기 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화도 좀 많이 내고 약간 멘탈이 터지진 않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인게임 안에서는 터져도 최선을 다하는 마인드로 좀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멘탈이 약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참아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멘탈이 저는 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책임감이죠, 그냥. 아, 그래도 멋있어. 이제 네. 받는 만큼 해야 되니까. 아, 자본주의에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표소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 ESFP입니다. ESFP? 네, ESFP요. 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약간 천상 연예인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뜨더라고요. 와, 낯을 왜 가리죠? ESFP가? 다시 해보세요, MBTI. 네? 오늘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ESFP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모르니까요 여러분 방송으로 알겠습니다. 보시는 모습도 다른가요? 많이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피오님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젠지에서 우승하고 나서부터는 쭉 그냥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우승 기점으로? 터닝포인트가 네. 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좀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더 이가 우승 트로피를 들으려면 욕심이 강해져가지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훨씬 뭔가 선수로서의 정말 최종 커리어가 사실 우승 트로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처음 들고서는 더 큰 목표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세계대회 우승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또 2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피오 선수와 함께 게임하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분 중 세 분과 함께 에랑겔에서 스쿼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피오 선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뛰어내리지 않는 것 보아하니 밀리터리 베이스는 오! 뛰었어요! 자, 과감하게 밀리터리 베이스로 향하는 피오 선수와 살짝 긴장했나요? 잠시만요. 화면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붕 하나? 이공 지붕 하나? 자, 스르륵으로! 힐링 한 번만 할게요. 베란다, 베란다 됐다. 베란다로 파. 나이스. 아예 능선까지 돌려볼게요, 그냥. 4번에 있는 것 같은데? 제 화면에서 안 보여요. 여기도 없어요. 이거 없지? 아, 저기 있다. 레터 가지, 레터 가지. 원 히트. 죽여줘. 자, 위기 상황입니다. 패사디. 뒤뚜루 차고 들어갔다. 하고 2층 베란다 그대로. 회복을. 네. 부상 없어요. 시켰습니다. 그럼 떨어놨어요, 바닥에? 잡았습니다. 오른쪽 나무 뒤에도 하나. 정면 나무 뒤, 40도 정면. 와, 이거 치킨 가능할까요? 정면 서클 막 1평 집기야, 너? 4분 아니었어요? 바로 뒤에. 바로 앞에 평집게도 있던 것 같은데? 죽었다 얘. 자, 들어갈게요. 이거 보십니까? 와. 하나 연막한. 차 타고 집 우측면 좌측면 박을게요. 그쪽면. 못해줘요. 나이스. 죽었다. 제로 포스스에. 하나 더 낀다. 해서 돌아. 얼리트. 스트레이트.
저 집어서 밀어서 하나 뛴다. 원이스 양쪽 나만 보네. 자, 2연 기절을 네, 당했습니다. 아쉬운데요? 또 땡긴다. 다시 왼쪽에. 원이트 나이스. 나오려고 그러나? 연막 뛰는 거 보니까. 4번 잡혀. 잡혀 잡혀 뒤. 3번 쪽에 발 쓰레 중인 것 같아요. 중간 확인. 나이스 버. 2대 2대 손. 빡해내고. 연막기절, 오른쪽 연막기절이에요. 네. 이번 피해서 연막 펴주는 거고, 이거. 못 살릴 텐데, 어차피. 오케이, 와. 아, 붙어있다. 4번 1층 붙어있고, 잠들 안 왔어. 자, 일단은 피오 선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4번 왼쪽 끝에, 왼쪽 무소리. 선수가 정말 매섭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즐거운 2부의 게임을 같이 하는 스쿼드 시간을 마무리해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토크쇼 준비한 시간은 저희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색다른 경험을 해가지고 기뻤고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만석 가까이 와주셔가지고 엄청 감사하고 더 재미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e스포츠 배틀그라운드 레전드 정말 프로계의 어떤 연구 결번이라는 멋진 또 결과를 나와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실 거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안녕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